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첼시가 창단 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첼시 구단주의자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로만 구단주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철강 기업 에브라즈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차 생산을 위한 철강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왔다는 이유로 로만 구단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첼시 구단도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첼시는 축구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축구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도 없고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선수들은 그냥 팀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판매도 전면 금지가 됐는데요. 또 경기 운영 금액에도 제한이 있어 굉장히 빡빡한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는 2만 파운드, 약 3,200만 원으로 제한돼 그 안에서 숙박과 이동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첼시는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일정으로 프랑스 릴 원정을 떠납니다. 첼시가 이런 상황에 놓이자 첼시를 후원하는 기업들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미 메인 스폰서인 영국의 이동통신기업 3는 스폰서십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3는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재를 고려해 첼시와 스폰서십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니폼과 경기장 주변에서 우리 로고 제거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팀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팬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제재를 고려하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첼시는 3와 연간 4천만 파운드, 약 650억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또 끝이 아닌데요. 첼시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나이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6년부터 첼시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이키도 결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나이키는 러시아 내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나이키는 첼시와 15년 동안 9억 파운드, 약 1조 4,500억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나이키와 작별하게 된다면 5억 4천만 파운드, 약 8,725억 원의 지원을 잃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나이키가 첼시와 관계를 끊게 된다면 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첼시를 후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첼시 유니폼 소매에 회사 로고를 새기면서 연간 1,000만 파운드, 약 160억을 후원하고 있는데 현대차까지 첼시에서 물러난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오랜 시간 축구의 강력한 파트너였고 스포츠의 선한 영향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현재 첼시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첼시의 스폰서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첼시는 결국 민무늬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로만 구단주가 첼시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첼시는 점점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만 구단주가 첼시를 처분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로만 구단주가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산이 동결된 로만 구단주는 첼시를 처분하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첼시가 무너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 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현지 언론에서는 첼시가 17일 후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제재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첼시가 선수들에게 주급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리그 규칙에 따라 승점이 9점이나 삭감됩니다. 적용 시기가 이번 시즌인지 다음 시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첼시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